120번 성탄절 2번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국률에 의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복된 대강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저희 안에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불신앙의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였듯이 저희들도 형식만이 아닌 귀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소망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의 폭풍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골목길마다 십자가 등불로 빛나게 하시사 거칠어졌던 마음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준비와 인권 억압, 굶주린 백성으로 가득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생명의 저수지로 광림의 재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므로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에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마음 모아 함께 짐을 지며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의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며 절대 감사로 기뻐하며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와 헌신의 겨자씨가 심겨져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유능한 모습이 되어 주신 은사를 통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량 연무를 통해 꿈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하시며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책임지는 21세기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주의 일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지성전과 국내 선교지마다 복음의 실크로드를 활짝 열어주시며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유아들과 그 부모들이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사 은혜의 새날이 열려 평생토록 참된 예배자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가랑비와 소나비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어 평생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토대로 쓰임받으시는 감독님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고 강력한 영적 기백으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날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달려가실 때마다 황폐해진 나라와 백성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도록 강력한 기름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심정과 아비의 마음으로 진액을 쏟으며 말씀을 대원하실 때 포크스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심령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사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으며 낙망한 영혼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감사와 겸손과 믿음으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마음이 활짝 열려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오케스트라의 귀한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슬픔과 좌절 속에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있다고 하면 희망일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지요. 또한 격려함일 겁니다. 누구 하나를 격려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둠과 좌절, 이러지 못할 때 일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발견해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더불어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예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을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심과 더불어 동정녀의 탄생을 요셉을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하여 쉽게 넘어가려는 우리에게 마태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심을 기다린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 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어떤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는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이번 대강절, 곧 오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것이 도덕과 윤리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의로움입니다. 요셉은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의 말씀과 저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처음으로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여러분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으로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0년입니다.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에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것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침묵의 시기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느냐라고 하며 기도할 의욕을 잊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부조리와 이 부정한 일을 보시며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며 하나님 아니 계신다 하여 하나님의 떠난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어둠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그 시절에 어두운 시기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만 일평생 기다려온 메시아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관계를 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절망스럽고 모두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세상에 따라 살지만 이 시몬이라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약속에 따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의로운 삶의 삶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들기 많은 노인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았던 또 하나의 여인, 무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무려 84년 동안 혼자 살았던 이 난나, 그녀는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 인생에 걸어온 삶을 보면 희망이라는 것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당시 여자가 혼자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이 안나는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전에 지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주여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할 때에 메시아는 그 노인에게 아무 생명력이 없인 노인에게 나타나시어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의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보니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이 것처럼 회개하시어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 그보다 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기다릴 수 없는 자, 의로운 자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시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의롭다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정의를 외치고 의로움을 외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닌 사랑의 결핍이지요. 그렇다면 사랑을 가진 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의를 세우는 겁니다.
의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무너져야 되고 희락이 무너지고 화평의 존재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의와 사랑이란 것 여러분 공존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의와 사랑이 공존하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사랑과 의가 동시에 나타날 때 인간은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 우리 주변에 의를 외치는 사람 사랑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납인 거 없지요. 받아들임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의를 세우는 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예언자로서 북방 이스라엘 대하여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 그가 외쳤던 하나님 예언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예언자였던 호세아가 저 북방의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이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길이 없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호세아가 어떻게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요. 아이를 낳을 때 그의 아이가 내 아이인지 남의 사람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길거리 여자가 됩니다. 이 남자의 품에 안기고 저 남자의 품에 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속량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 된 여인 남의 품에 안겼던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을 파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기 쉬운 겁니다. 분노하기 쉽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분노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잇태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요셉에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습 속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루신이라고 하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약혼의 단계에 이르면 약혼한 남자를 가리켜 내 남편, 내 아내라 부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남편 요셉, 내 아내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키루신, 약혼의 관계라는 겁니다. 혼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결혼의 방식이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루파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동거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혼했다는 건 키루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약혼해갖고 이 마리아가 수태가 되어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용납이 될까요? 이 요셉의 상태를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것 원문을 보면 복수의 수동태형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이 마리아가 나와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민물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심한 배신감 드리는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내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가 어찌 된 일인가 아무런 생각을 하려도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멀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르쳐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여자 이 부정한 여자는 밖에 사람들에게 고하여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내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여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절망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이 요셉, 의로운 사람이기에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혼한 마리아의 이 죄악상을 널리 알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의와 사랑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을 보고 있었던 이 요셉, 그러게 19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했기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피고 보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단호하게 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의 칼을 들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의라는 것이 쉽게 적용이 되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쉽게 의로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의의와 사랑 안에 갈등과 아픔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의의 두 가지 모순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타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공의를 위하여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대신 져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저지를 받지 않도록 자신이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본다면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게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 보십시오. 그대로 그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두 가지의 마음, 그러면서도 의로움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자, 그녀가 의 길로 보내고자 요셉 고민하던 그때에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어느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의 삶,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탄절에 사랑하는 거예요. 끝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하니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고민과 갈등하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 고민과 갈등하는 이 요셉에게,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와 함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다윗은 요셉, 이 한마디에 요셉의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 외침에 다름 아닌 2000년 전에 저 다윗에게 너의 얘기했던 약속의 말씀, 너의 핏줄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요셉에게 이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노라. 놀란 거예요. 그뿐 아니라 큰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전할 소식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며, 이 요셉은 그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서 뭐예요? 큰 구원의 기쁨 소식,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자에게 매요? 의로운 자. 어떤 자에게 메시아가 와요? 사랑하는 자. 순종하죠. 순종의 첫 번째 행위가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손상되었을 겁니다. 큰 구원의 기쁜 소식. 마리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요셉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인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내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겁니다. 메시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보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스위스 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을 싣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던 버스였습니다. 산골 마을을 다니는 버스이기에 불가피하게 산을 넘어야 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요. 다른 한쪽은 험한 줄령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다른 마을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는 능숙한 운전 실력으로 그 험한 길을 잘 운전하여 넘어갑니다. 그런데 산 중턱을 넘어 한 마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브레이크가 터진 겁니다. 버스는 내리막길을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나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밖에 차량들을 위하여 둔촉을 만들어서 버스나 자동차를 쉬게 하는 방어벽이 있는 겁니다. 이 버스는 생각합니다. 기사는 생각합니다. 그래, 가다 보면 둔턱이 있지? 거기에 버스를 부딪혀서 이 버스를 세워야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의 생명이 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를 조심스럽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 버스를 조심스럽게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갑니다. 둔턱이 보입니다. 이제 버스를 저기다 세우면 됩니다. 세우려고 하는 찰나에 이 버스 기사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인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둔턱 앞에 웬 소년이 손을 들고 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 아이를 치고 둔턱에 버스를 세워? 아니면 저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탄승객들과 함께 버스를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그 험한 길을 달려야 할까? 잠시 고민하던 중에 결단합니다. 저 아이를 치고 버스를 세워야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살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버스를 몰고 그 앞에 다다랐을 때 운전기사는 운전대를 꽉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퉁 하는 소리와 더불어 요란한 소리와 버스가 섭니다. 버스 운전사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내려가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쳐다봅니다. 이미 아이들은 피투성이 되어 죽었습니다. 뒤에 버스 운전사가 내려오더니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한없이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이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버스 타고 운전하며 그 길을 다닌다고 하는 이 알았던 이 아들,
그날따라 그 시간에 아버지는 역시 이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둔턱에서 아버지가 오는 버스를 향하여 손을 흔들었던 이 아들,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뮤지컬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라고.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기 위해서 어떤 자가 그런 자를 보느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 때에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큰 기쁨과 하늘엔 평화요 땅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 복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참된 구원과 영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회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만나고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 모시고 영생과 구원 속에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된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어떠지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